최근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주말 드라마에 바로 이분이 출연하고 있죠. 하희라 씨인데 계금 방한 소송을 당했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지금부터 황승택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황 기자. 네. 자, 하희라 씨한테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계금이라는 거는 우리가 갯돈 탄다 할 때 그 계를 얘기하는 거죠? 예, 지금 이제 뭐 갯돈 하면 뭐 개주, 그다음에 이렇게 뭐 개주가 뭐 돈을 갖고 도망간다. 예. 이런 뉴스 상당히 귀에 익었는데요. 지금 이것은 하희라 씨와 직접 관계된 얘기는 아니고요. 하희라 씨 모친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래요? 네, 지금 주장하고 있는 시 라모신데 이분의 어떤 일방적 주장이기 때문에 좀 유의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하희라 씨의 엄마에게 계금을 보냈지만 돈을 받지 못했다. 네. 개를 들 때도 내가 괜히 가입한 것이 아니라 이분이 하희라 씨의 엄마 최수종 씨의 장모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기 때문에 내가 들었지. 그리고 하희라 씨를 내가 모르는 것도 아닌데 돈을 못 탔으니까 달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여태까지 보내기고 있지 않다. 그래서 법적 소송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라모 씨의 주장입니다. 그렇군요. 이 라모 네. 씨가 결국에는 갯돈을 떼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하희라 씨 어머니한테 갯돈을 떼었으니까 하희라 씨가 갚아라. 근데 이 하희라 씨 어머니가 지난 4월에 돌아가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당사자가 있으면 당사자랑 이제 문제를 풀면 될 텐데 좀 안타깝게도 하희라 씨의 모친이 지금 사망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이제 한정 승인이라고 하죠. 어떤 그 고인이 된 분의 부채와 유산 같은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 이러면 법적 아마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네. 지금 이것이 고소를 지금 하희라 씨를 비롯한 세 자매를 대상으로 고소가 들어갔습니다. 아, 세 자매를 대상으로 예. 상속자들을 상대로 다 소송이 들어간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표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는데 일진 라연아 씨라는 분이 이 황모 씨와 지금 친분이 생깁니다. 그 미용실을 운영하는데 이 황모 씨가 자주 왔다 그래요. 그래서 예. 10년간 관계가 지속되면서 280만 원을 무려 19차례 어머니에게 줬다는 거죠. 그래서 계금을 달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지금 이 라연아 씨가 황모 씨의 소개로 가입한 정모 씨에게도 돈을 다 냈었는데 예. 지금 이 하희라 씨의 어머니는 이 정모 씨를 통해서 계금을 몇 번 받았지만 정작 라이나 씨가 가봤더니 그 개 명단에 본인의 이름 자체가 없었다는 없었다. 겁니다. 분명히 예. 돈은 황모 씨에게도 내고 정모 씨에게도 몇 번 다 돈을 해서 5천만 원이 넘는 돈을 냈는데 지금 막상 돈이 필요해서 가봤더니 개원 명단에 자체 없었다는 거죠. 그럼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라 씨는 주장을 하고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뭐 라 씨의 주장을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분명히 내가 돈을 낼 것을 해서 황모 씨, 정모 씨의 계좌에 넣었지만 중간에서 하희라 씨의 모친이 내 돈을 가로챈 것이 아니냐 예. 이런 의심을 하고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하희라 씨 측에서는 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지 반박을 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하희라 씨 측의 입장이 이렇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는 개를 하고 있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이 진행되면 법적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다. 아주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하희라 씨가 돈을 변제해야 될 의무가 있을지 없을지 그 부분이 이제 핵심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전문가 여상원 변호사께 저희가 전화로 물어봤습니다. 그 속은 거는 나중에 뭐 확실히 해봐야겠지만 황 씨가 그 중간 개주면은 그 나 씨한테 돈을 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거든요. 있는데 지금 사망해버린 거 아니에요. 죽은 어머니의 상속인들 그 결국 하희라도 들어가겠죠. 그 상속인들이 이 변제할 의무는 있어요. 야, 결국엔 돈을 갚아야 된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일단 지금 사실관계가 법적으로 분명해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예인들의 친인적일 경우를 좀 빙자해가지고 저런 금전적인 문제를 가지고 좀 과장하거나 그리고 또 연예인의 신분을 이용한 좀 악질적인 범죄가 종종 있어 왔거든요. 뭐 라 씨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연예인들은 그런 위험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지금 뭐 법적인 소송이 들어갔기 때문에 법정에서 정확한 사실관계가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아마 논란이 지속이 될 텐데 뭐. 금전적으로 피해를 보셨다고 주장하시는 분도 여러 가지 마음고생을 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번 사건이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법정에서 정리가 되는지 저희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